배그 19.1 패치 내용이 일단 신총이랑 새로운 탈것, 새로운 것들이 두 개 더 추가돼요. 일단 첫 번째로 MP9, 요게 원래 오리진이랑 같이 나왔어야 되는데 다음 패치 때 나온 아이고, P90은 보급총이고 총알도 이상해서 사용을 잘 못했는데, 근데 이제 월드스폰이고요. MP9은 9mm 탄환을 사용해서 조금 더 실용적으로 쓸 수 있다. 대신 단점이 소음기랑 레이저 사이트를 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레드도트나 홀로그램보다 더 큰 스코프는 사용할 수 없어요. 레이저 포인트 탈착 못하는 거는 조금 에바지 않나? 뭐 게임 밸런스니까, 게임이니까 그러려니 합시다. 그리고 이제 필라 시큐리티 자동차, 경찰차라고 할게요 그냥. 얘는 이제 특이하게 경적 소리가 안 울리고 사이렌 소리가 울려요. 라디오를 누르면은 플래시라이트 삐용삐용 반짝반짝 하는 거 있죠. 타고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 패면 되겠죠. 네, 그리고 블루칩 탐지기, 예전에 영상에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화면을 보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5초마다 업데이트 되면서 알려줘요 소지자한테 신호음으로. 그리고 주변 반경 100m 내에 적을 탐색하면서 12명의 가장 가까운 적의 위치를 전모형 아이콘으로 여기 화면에다가 표시해줘요. 이런 느낌으로 콜 오브 듀티 그 어디 폭격할 때 막 나오는 그런 화면 같죠. 아 근데 이게 계속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쵸, 이게 실제 위치가 변동돼도 적 아이콘이 이를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안 움직이면은 사실 상관없다는 거지. 화살표가 아래로 돼 있는 건 밑에 있다는 거고 위로 돼 있는 건 위에 있다는 거. 감지된 적의 아이콘이 1초 동안 표시됩니다. 주무기 슬롯을 차지하고요. 그런 놈이에요. 그리고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동식 방패가 아닌 이제 접이식 방패. 이건 뭐 많이 봤죠 다른 게임에서. 무게 40이고요 체력은 1500. 내구도에 따라 이제 표현이 다르게 되고, 수류탄으로 쉽게 파괴할 수 있고요. 뭐 당연히 물 위에 설치 안 되고, 설치 중에는 취소가 가능하고, 설치 후 해체가 불가능. 뭐 다른 게임이랑 똑같네요. 그리고 뭐 어쌔신 크리드, 그거는 콜라보레이션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노옥 스폰 아이템을 뭐 시기 저시기 했다. 뭐 아무튼 엄청나게 늘리고 줄이고 했다고 합니다. 테스트 갑시다. 내구년. MP9 있다. 차량에 필라 시큐리티 출동차 있고. 차 엔진 소리는 좋은데? 머슬칸데? 최소 8기통. 근데 이게 내가 누르고 있어야 돼 계속 경적을. 성능 자체는 준수한 것 같은데 차량은 좀 묵직해 너무. 그래서 운전하기 잠깐은 좀 빡셀 수도 있겠다. 일단 그냥 써볼까? 반동 없어요. 반동이 없는데? 반동이 없네? 제 머리 판단은 저 무전통 아니야? 와 진짜 진짜 안 튄다. 반동이 거의 없네. 한 다리 몸 이렇게 맞아볼래? 다리 정도예요? 이제 몸. 몸 삼각이니까 몸이 더 안 아프다. 우지랑 비교했을 때라고 따지면은 사실 이 정도면은 우지보다 낫지 않나? 우지보다 뭔가 센 느낌. 우지보다 센 거. 이 정도면 우지보다 낫지. 그리고 RPM이 1000이잖아. 연사력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지. 일단 탄창을 안 달았을 때는 30발, 이거 달면은 5발 더 주고. 사실 탄창까지 무조건 필요 있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 개머리판도 없어도? 개머리판 없어도 어느 정도 조절을 가능해요. 그리고 9mm라서 탄구하기도 쉽고. 일단은 이렇게 되고, 접이식 방패 한번 설치해볼게요. 뭐 하루 종일 숨차거든. 야 이거 깔다가 머리 맞고 죽겠는데? 한번 쏴보자. 아 해지네. 이게 허물어지네. 해지네. 야 이게 뭐 이렇게 없어 보이냐? 자 설치를 딱 하고 그랬... 쏴봐. 이게 뭐? 야 미술 시간에 쓰는 그 물통 이름이 뭐냐? 자바라 물통. 자바라 물통. 이중도 되네. 잠깐만 이거 뛰어넘는 거는 되네. 파크로도. 파크로도 돼. 차 위에도 설치가 되는지. 아 차 위엔 안 되네. 그리고 이 차량은 트렁크가 있어. 아 포터처럼. 포터처럼. 그냥 무조건 평지에서밖에 안 되나 봐. 수류탄으로 얼마나 데미지가 들어가냐. 맞네. 날라가네. 야 이씨 한 방에 터지네. 한번 해보자. 야 살짝만 거리고. 방패가 막아주네. 일단 막아주네 방패가 한 번은. 괜찮기는 한데 쓸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 더, 차량으로 밀면 밀리는지. 이거 일단은 조금 저속? 무시. 야 그냥 돌리네 애반데. 아니 볏집이야? 그냥 천천히 밀어볼게. 야 정말 살짝 톡 쳐도 밀려. 설치된 박격포 못하는.
아니 접히는 거 왜 이렇게 꼴보기 싫지? 아 진짜 이렇게 꼴보기 싫지? 야 종이야 종이야. 와 진짜 개쓸데 없다. 싸볼게. 네. 버튼가? 날라가는 거야? 총알을 몇 발을 버티는데? 야 대물 저격 총알은 버티는데 씨불에 자전거를 못 버틴다고? 자전거로 날. 자 그리고 핵 프로그램 블루칩 탐지기.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냥 우클릭하면 돼. 우와. 5초에 한 번씩 삑삑 찍히는데 차탄 상태도 되나? 봐야겠다. 어 돼요. 뭐 나오긴 하는데. 아 머리 아니 애초에 왜 이래야 돼? 왜? 뭐라? 웃겨. 아 진짜 개 없어 보여. 자 접이식 방패로 얘가 막히는지 한번 보자. 야 이거 밖에서 문 열어봐봐. 아 아주 잘 열린 것 같은데.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지 마요 짜증나니까. 이걸로 그러면 창문을 막는 거지. 안녕하세요. 글리치 해봐. 넘어와봐. 안녕하세요 해보라고. 안녕하세요? 알았는데. 어? 어 꼈어. 어? 어 안 된다. 안 된다. 어 이거는 좀 쓸만할 듯. 여기서 점프해서 가면 되지. 파쿠르 안 돼? 파쿠르 안 돼. 파쿠르 안 돼. 되는데? 어? 되는데? 일단 나가는 건 쉬운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상황에 들어오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 어디 한번 와보시지. 어? 꼈다. 너 완전 꼈는데? 좋아 지렸다 지렸다. 됐다. 아 이렇게 할 수 있네. 방패 실용도를 찾았다. 안 쓸 듯. 블루칩 탐지기 이거 수직 거리가 혹시 몇 미터 정도 되는지 알고 싶다고. 꼭대기까지 올라가. 꼭대기까지 올라가 봐. 자. 네. 문제가 될까요? 보여. 야 이거는 우주로 가도 보일 것 같아요. 수직 난다. 나는 것까지 보임. 맞네 맞네. 판처로 방패 막을 수 있냐고요? 거기 뒤에 딱 숨어 있어봐. 안 되네요. 안 되네요. 수류탄은 버티는데 판처 파워스는 못 버티네요. 어 그거 괜찮다. 야 다 여기 와봐. 후폭풍 버티는지 한번 보자. 후폭풍이요? 내가 못 버텨. 내가 아파. 뭐야 이거 방패 어디 갔음? 쟤 날라갔어. 어디로? 어디로? 근데 이 방패는 솔직히 잘 안 쓸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말해서 저 방패 40짜리 하나 들고 다니는 것보다 그 연막탄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됐어 이제 뭐 할 거 다 했어. 복수. 아니 자빠져 있어. 무슨 시체 마냥. 이분들 주유하러 오시는데. 아 진짜? 주유하러 오셨다. 아 왜 절로 오셔? 장사가 저기만 돼. 그러니까. 어이구 야 우리 주. 하나 핑 쪽으로 튄다.